오늘은 여기서 이제 오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대부분의 행사는 여기 이제 불교 전통에 따라 가지고 여기 스님들하고 뭐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지겨워 가지고 이제 그 장면은 삭제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하객들 여기 하객들이 이제 참여하는 게 있는데요. 저기 이제 신랑 신부한테 가가지고 거기 손목에다가 실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을 묶어주고 해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저기 신랑 신부한테 한 명씩 가가지고 지금 줄을 묶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여기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신랑 신부한테 줄을 묶어주면은 여기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객으로 참여한 그 의미가 이제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그분이 이제 여기 신랑의 이제 아버지 이제 혼주 되시는 사람인데 이제 저분이 이제 손에 저 하얀 실을 들고 여기 하객들한테 실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저기 이제 신랑 신부한테 준비한 저기 뭐야 그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저기 기념품을 선물을 하나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결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두세 명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기서 앉아가지고 저기 이제 하객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저기 이제 이쁜 아가씨들 제 전통 의상을 입고 저렇게 파란 옷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있죠. 저기 아가씨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이제 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 일을 무작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기 이제 첫 번째로 예, 한가운데 보이는 저 친구는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올해 아직도 그 독신 싱글이라고 하네요.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하는 바람에 이제 congratulation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란하고 바나나하고 여기 뭔가 떡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이 신랑한테 이렇게 실을 묶어줍니다. 지금 실이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축의금을 전달하고 나면은 저기 있는 처녀 그 봉사단이 저기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Congratulations.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행사가 이제 하객들 주요 하객들이 하는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놀다가 오늘 저녁에 애프터 파티가 거기 이제 남아 있습니다. 거기만 참가하면은 결혼식에는 다 끝나고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온 하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파티는 참가 안 하고 이렇게 저기 돈 주고 기념품 받아오면은 끝입니다. 기념품 수베니 이 도자기 밥그릇 같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nside have something? No. Nothing. Yeah. 아, 그냥 밥그릇 세트 하나라고 하네요. 아무튼 네 여기 뭐야 신부 고향 마을인 남방에 있는 그 도자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가 다 끝났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죽치고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오늘 저녁 돼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애프터 파티가 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의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기 이제 신랑 신부들이 하나 의식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아거쳐훈매부 ที่อยากจะฝากทางเจ้าบ่าวและเจ้าสาวนะครับWe'll be right back.
이렇게 결혼식 행사가 저녁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뭔가 뭐라 그러죠? 이거 그게 군인들 이렇게 가 가지고 하는 거. 그뭐 금도식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그것도 끝나고 여기 신랑 되는 사람이 여기 군인이라고 하더라고. 군인. 군인이라 가지고 여기 이제 자기 동료하고 이제 쫄병들이 와 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뭐 이제 그것도 해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 주고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결혼식 이제 이브닝 파티에서는 이렇게 뭐야 식사 밥을 이렇게 주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술도 줍니다. 주는데 이게 아주 가끔씩 줘가지고 조금 짜증나요. 태국 사람들은 술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도 먹는 티를 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몰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뭐야 신부 동생이 대학원 다닐 때 학교를 갑자기 때려치우고 저기 음악한다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여기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기 동생이 연주도 해주고 자기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연주도 해주고 여기 다른 이제 사촌 언니 사촌 언니 되죠. 사촌 언니가 여기 이제 저기서도 이제 사회도 보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온 가족들이 여기 집안에 집에서 집이 여기가 평수가 의리의리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집이 마치 스위스 어디 무슨 전원주택처럼 지어놓고 여기가 뭐 땅이 뭐 팔라이라고 그러니까 뭐 의리의리하게 큰 그런 집에서 이렇게 여기 한 하객이 한 500명 모였다고 합니다. 500명 모여가지고 아 에 How are you? 사바디캅. 오늘 여기 뒤에 꼬맹이가 이제 심심한지 이제 저기 장난도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하객 500명을 이제 다 소화하고 이게 오늘 이제 이렇게 메인 행사고 내일은 이제 조금씩 전통 행사가 조금씩 남아있는 거를 이제 저기 가족들끼리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 행사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따가 이게 술을 더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네요. 아 참 이거 간질만 나게요. 아무튼 태국의 재미없는 결혼식 바순신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카니 나니